구독과 검은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할 줄 알았네요. 접어보세요. 그렇죠. 와,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났어요? 피니쉬 느낌. 방향을 제시해 주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죠. 맞았어요.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맞았어요. 그게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졌어요. 원이 동그래. 안녕하세요. 배지의 프로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임팩트를 위한 탈로스로 동작. 이거 소라 씨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제가 진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탈로스로 동작. 우선 이 동작은 이런 탈로스로 저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 탈로스를 크게 해야 돼. 생각 있죠? 크게 하고 싶죠? 크고 뭐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라. 그렇죠. 뭔가 이렇게 크고 좀 뭔가 팔이 이렇게 쭉 뻗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최대한 큰 아크. 그것 때문에 임팩이 약해져요. 약해지는 그쵸?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백스윙 갈 때 보면 얘가 어쨌든 이 헤드로 공을 치는 거니까. 네. 오른팔 팔꿈치 접혔잖아요. 네. 그러면 어떡해요? 물론 내가 다운스윙을 오면 뭐 몸도 쓰고 회전이 되고 그리고 여기 앞에 훨씬 더 역동적인 힘이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커질 수 있죠.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팔로스는 이게 다야. 자, 요런 느낌. 요게 다예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선수들 하면 조금 더 얘가 이렇게 던져져.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 이 팔이, 이렇게 돼. 아무튼 커! 이렇게 커요, 이렇게 팔로스로. 동영상 찍어보면 다 이래요. 팔이 이렇게 양쪽에 구부러지면서.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전 팔로스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안 가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 임팩트를 여기서 백스윙에 갔다가 접었잖아요. 접었던 걸 공에 풀면서 이 헤드를 보세요. 찍 이렇게 가는 것과 그냥 앞으로 그냥 이렇게 쭉 요거 하고 내가 여기서 임팩트를 딱 던져주면서 한 번 더 내가 여기 탁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그러면 원심력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던져주는 요 힘이 더 생기는 거야. 그렇죠. 내가 어쨌든 이 헤드를 그냥 지나가는 요 힘보다는 내가 던지고 나서 다시 헤드를 이렇게 탁 리코킹 동작 접어주는 이 동작으로 인해서 거리를 더 낼 수 있고 또 방향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동작이 우리도 약해. 우리도 좀 뭔가 크게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이 연습은 이거 하시면 돼요. 티를 여기 뒤에 그립 뒤에 이렇게 꽂아둬요. 근데 이거 그립이 좀 망가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데 이거 그냥 빼면은 다시 그립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얇은 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뒤에 구멍이 이거 안 들어가네. 됐다. 이렇게 이거 뻥꾸난 거 아니지? 미안해요. 그립 깔아줄게요. 이렇게 뒤에 여기 구멍 난 데다 티를 하나 딱 꽂아놓고 정말 그냥 이 연습만 하시면 돼요. 백스윙은 그냥 평상시대로 하셔도 돼요. 한 다음에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힘을 이제 던지면서 힘을 이제 손의 힘을 빼고 헤드를 탁 이렇게 낚아채는 느낌인데 거의 이제 좀 공을 세게 치고 싶어서 이렇게 잡고 오는 경우가 많으면 약간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하면은 힘도 많이 빠져. 그리고 헤드를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 헤드의 움직임에 대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를 꽂아놓고 연습량을 늘리면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됩니다. 네. 연습량을 늘려주세요.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딱 맞고 나서 얘를 탁 이렇게 쳐줘요. 체를 딱 위로. 그래서 티가 그냥 바로 내 체가 내 느낌으로 한 골반 정도 왔을 때 이 팔이 골반 왔을 때 이 그립 끝이 그냥 바닥을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의 저희가 또 릴리스를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쪽 보게 하면요 거의 이렇게 직각까지는 안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싹 살짝 이렇게 비스듬한 느낌으로 될 거니까 약간 느낌으로는 티를 그냥 바로 탁 바닥 보게 한다. 그래서 이 리코킹 동작을 정확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팩이 훨씬 탁
딱 정확하게 맞으면서 임팩이 이루어지면서 앞에 팔로스로 동작이 나와질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백스윙 갈 때 왜 우리가 올라가요? 여기까지 가는데 뭐 회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공이 없으니까 일단 올라가죠. 그럼 여기에 갔으면 여기서부터는 이 지점도 좋은데 지금 오늘 하는 연습은 백스윙 갔으면 내가 이 리코킹을 하러 간다. 이렇게 그때 공이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을 너무 의식하면 잡혀요. 그래서 백스윙을 쓱 갔다가 좀 처음에는 어려우면 좀 백스윙 작게 하셔도 돼요.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접는 거야. 지금 저도 약간 너무 얘를 잘하고 싶었나 몸을 아예 못 썼어. 괜찮아요. 그냥 손만 손동작만 하면 되니까 바로 그립굿이 바닥을 본다 라는 느낌으로 바닥을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스윙을 좀 바꿔서 좀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딱 접는 거야. 딱 지나면서 툭 이렇게 바로 바닥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리코킹 동작을 해서 그냥 티가 임팩을 지나면서 그냥 바닥을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 힘차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동작만 해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백스윙 가시고요. 안 되면은 천천히 하세요. 백스윙 갔다가. 네. 자, 앞 동작을 성공해야 돼요. 천천히 와볼게요. 거기까지 아니지. 아니요. 얘가 골반. 골반 여기 있는데. 자, 이 얘를 힘을 탁 위로 이렇게 쳐준다는 느낌 나야 돼요. 이렇게. 그냥 티가 그냥 바닥으로 탁 이렇게 바로 본다. 공을 지나면 그냥 딱 바닥을 보게 한다. 이렇게. 네. 바로 툭. 이렇게 접어볼게요. 오케이, 좋았어요. 잘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몸만 써지면은 하체 회전만 되면 아크가 커지는 거니까. 오! 왜? 오, 잘하네요. 기트다? 오늘. 좋아요. 소라 씨가 달라졌어요. 아주 좋아요. 자, 티를 접으세요. 바로! 맞아? 아, 소라 씨, 오늘 잘하네요. 오늘 잘했어요. 그 동작을 그러니까 하고 피니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접어보세요. 자, 할 줄 알았네요. 접어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은 어떤 느낌 났어요? 피니시 느낌. 피니시? 피니시는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하면서 약간 달라진 점이 이렇게 하면은 네. 약간 몸의 움직임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간결한. 간결하고. 방향을 제시해주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되는 넘어가죠. 그렇죠. 맞았어요.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맞았어요. 그게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졌어요. 원이 동그래. 그러니까 백스윙 갈 때 백스윙 했다가 어깨 따라가요.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 리코킹 하고 그럼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목들을 싹 감싸면 피니시야. 여기가 되게 간단해졌어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오늘 멋져요. 아주 좋아요. 자, 그 동작만 하세요. 동작. 하고 피니쉬.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몸만 잘 쓰면 아주 지금은 아니죠. 자, 일단은 리코킹 동작 하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리할 수 있지만 우리 허리도 회전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허리 회전하면서 리코킹이 돼 써지는지. 아, 지금 어땠어요? 그쵸? 아,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자, 다시 한번 리코킹 동작 하고 피니쉬 넘어가고 몸 동작은 조금만 더 이따 할게요. 리코킹 동작 하시고 어쨌든 좀 끊기지만 그 궤도가 정확해. 너무 잘했어요. 오늘 좋다. 잘한다. 아주 좋아요. 지금처럼 보시면은 내가 백스윙 갖고 어깨 가고 그럼 여기서 리코킹 동작을 탁 해주고 그리고 또 피니시 넘어가고 이러면 사실 좀 정리도 돼요. 이렇게 좀 천천히 연습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래서 천천히 해서 내 느낌을 살리고 그 느낌을 내 몸한테
이게 좋은 습관이야. 이렇게 쳐야 되라고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빠르고요. 그래서 임팩트를 하려면, 물론 우리가 임팩트 연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 임팩트를 정확하게 내가 탕 쳐주고 이 코킹 동작을 해주시면 방향성이 좋아지실 거고, 그리고 내가 임팩트부터 이 팔로스로 동작에 간결해지고 딱 이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른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가 팔로스로 이 동작, 이렇게 리코킹 동작 티를 하나 꽂아 놓으시고 백스윙에서 바로 내가 이 딱 리코킹 동작까지 팔로스로 동작까지 돌반 위치에 왔을 때 티가 바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스윙이 될 거고 그냥 쑥 넘기면 피니쉬. 그래서 리코킹 연습 해주세요. 그러시면 임팩트도 좋아지실 거고 방향성도 좋아지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검은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동작을 잘하시면 골프가 발전을 많이 하실 거예요. 좀 골프가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 여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지금 어깨는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힘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도 쓰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는 어때요? 팔이 부상이 오겠죠? 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동작 때문에 엘보 오시고 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왼팔의 축이 한 60%에서 70% 정도 전완근이 잘 잡히면 내가 오른손을 마음껏 써도 여기서 스쿠핑이나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